11월이 되자마자 유통과는 소비 심리 반등을 노리며 바빠졌습니다. 백화점은 고객을 모으기 위해 벌써, 그러니까 아직 두 달 가까이나 남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고 마트는 대규모 할인으로 소비자답기에 나섰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불이 켜지자 사람들은 미리 찾아온 크리스마스를 담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천장에 열기구가 두둥실 떠다니는 이곳은 놀이동산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마치 유럽 어느 마을의 서커스장에 들어온 것처럼 코끼리는 북을 치고 곰은 묘기를 부리고 있는데요. 아직 두 달가량 남았지만 이곳은 이미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른 백화점은 농구장 3개만한 초대형 화면 속 영상을 선보였는데 백화점 전체가 산타클로스가 달리는 하늘로 바뀐 듯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곳은 뉴욕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극장가처럼 변신했고 화려한 네온 사인이 퇴근길 직장인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직 멀었지만 최근 위축된 소비 심리에 백화점들은 여느 때보다 더 크고 화려한 장식으로 고객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아기랑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인데 백화점에서 이렇게 미리 해줘서 더 떨리고 더 좋고 그런 거. 백화점이 화려함으로 눈길을 끈다면 대형마트는 가격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1년 중 가장 큰 할인 행사를 개최했는데 문을 열기 전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선뜻 집어들기 어려웠던 한우와 살아있는 대게의 반값 세일은 소비자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한우도 사러 왔고 계란도 사러 왔고 간만에 이게 반값으로 하는지라 한 가득 좀 담아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이달은 코리안 세일 페스타, 블랙 프라이데이 등 국내외의 대규모 할인 행사도 열리는 만큼 불경기 속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